로만 하면 되는데 왜 자꾸 틀리지? 헷갈려요. 왜 헷갈려? A가 뭐야? A를 뭐라고 해석해야 돼, 얘들아? 앞에 있는. 그렇지! 정확합니다! 퍼펙트예요! A는! 아! A는 앞에 겁니다. B는 뭐야? 뒤에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. 그럼 얘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? 앞에 거에다 준비하고 뒤에 거 빼준 다음에 이거 나는 거야. 또, 똑같이 해! 얘부터 하고. 그 다음 뭐 하면 돼? 얘 하면 되는 거야. 식 쓸 때도요, 얘들아, 이거 이렇게 나눠도 상관없어. 괜찮아. 이로 나누래. 뭐 한 다음에? 앞에 거에다 준비하고 뒤에 거 빼라고. 3으로 나누는 거야. 그 3으로 나누는 거야. 미안. 앞에 거에다 준비하고 뒤에 거 빼라고. 앞에 거 뒤에 거. 맞아, 안 맞아? 그럼 얘가 이게 나왔지. 더 이상 계산 돼, 안 돼. 안 되니까 이대로 놔두고, 그냥 하트 법칙으로 약분도 되겠지만 이대로 놔두고. 얘랑 이제 뭐 하자는 거야? 3분의 6 마이너스 x 별표? 그 다음 뭐야? 4 이렇게 하라는 거지. 맞아, 안 맞아? 그럼 얘도 어떻게 하라는 거야? 3으로 나누래. 됐어요? 앞에 거에다 준비하면 얼마야? 12 마이너스 2x 이렇게 나오겠지. 그 다음 뒤에 거 빼주니까 얼마? 4 이렇게 나와버리겠죠. 그 얘도 봐봐. 보기 복잡하면 쪼개. 이거 뭐야? 3분의 1 곱하기 얘잖아. 3분의 1 곱하기 얘잖아. 우리 이런 거 생각해봐. 4분의 3. 이거 뭐야? 3 곱하기 4분의 1이잖아. 분자 곱하기 4분의 1이잖아. 그 얘도 어떻게 생각하자고? 3분의 1 곱하기. 맞아? 분모 통분해주면 10, 아니 3분의 12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2 이렇게 나와버리겠네. 맞냐, 안 맞냐? 이해가 안 가? 그럼 얘는 어떻게 돼? 3분의 1 곱하기 약분돼버리니까 얼마야? 마이너스 3분의 2x 이렇게 나와버리냐? 이해가 안 가요? 맞아, 안 맞아? 그럼 얼마야? 마이너스 9분의 이 x가 얼마 나온다는 얘기야? 이게 얼마 나온다는 거야? 5 나온다. 그럼 x의 값은 얼마? 5 곱하기 얼마? 마이너스 2분의 9 이렇게 나오나? 그럼 답은 얼마? 마이너스 2분의 45 이렇게 나와. 규칙대로만 하면 됐어, 선생님. 알겠어요? 응. 번분수라는 것도 이렇게 그냥 써버리고 얘를 뭐라고 생각하나? 3분의 1 곱하기 분자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아요. 알겠죠?